10만원 언더 제품 중에서 찍먹하기에 레이븐 68 이 친구가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아, 요즘 진짜 제품 리뷰에서 저도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요즘 게이밍 기어 시장에서 소비자분들이 어느 정도 그래 합리적인 가격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제품군이 바로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영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제품 같은 경우는 5만원 언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초가성비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 같은 경우는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옛날 우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가형 제품들 리뷰 여러가지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한성 매그니톡스 제품 리뷰를 했었는데, 사실 그 제품도 굉장히 가성비 있게 잘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10만원대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10만원 언더에 있는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 하자품에 가깝습니다. 영상이야 제가 몇 개 안 뽑았지, 실제 테스트해본 10만 원더 저가형 제품 추천할 만한 제품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다 뚫고 추천할 만한 딱 하나의 제품이라고 하면 오늘 소개할 바로 이 레이븐 68 이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라인업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RGB 있는 버전 2개, RGB 없는 버전 2개로 나뉘어져 있고, RGB 없는 버전이 299위안, RGB 있는 버전이 359위안으로 지금 하나 기준에 56,800원, 그래서 옵션 상황으로 제일 저렴한 제품인 299위안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6만원 언더로 제품을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사실상 배송비 더해도 한 6만원 정도면 타워버에서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RGB 없는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키캡 디자인만 차이가 있고요, RGB 있는 거 두 개 같은 경우는 2가 키캡 그리고 2가 아닌 키캡, 사실상 키캡 차이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옵션 상으로는 여기 들어가 있는 스위치 게이트론 듀얼레일 스위치가 달려있는 게 399위안짜리 제품이 있는데, 그거 제가 이거 제품 처음 구할 때부터 지금까지 품절이 풀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옵션을 만들어 놓고 안 파는 라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친구가 최근에 깜짝 세일을 꽤나 자주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타오바오는 할인 안 했어요. 그 할인 정보 같은 경우는 제가 눈쟁이.com 카페에도 올렸고, 눈쟁이 놀이터 디스코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을 보시고 저렴하게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저 기준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 코인샵에 제품이 등록이 돼서 코인을 다 먹였을 때 기준으로 3만원 초반까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몇 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코인 아예 없이 그냥 순전히 가격 할인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46,000원이 최소 가격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돼 있고, 와 이건 블랙 버전이구나. 키캡이랑 스위치 플러, 그리고 여기 밑에 액세서리는 번들 케이블밖에 없습니다. 케이블 퀄리티 같은 경우는 하우징 AB 접지 다 돼 있고요, 56K 저항 들어가 있고, 저항 같은 경우는 460mm 이 정도면은 번들 케이블 퀄리티 중에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키캡이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버전, 여기 없는 버전. 근데 이게 RGB 있는 버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키캡이 지금 다르죠? RGB 있는 버전에서 얘가 아마 2가일 거고, 얘가 B2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꽂아보면은 RGB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RGB가 나오고, B2가 키캡, 얘는 RGB가 안 나오죠. 제품은 요거 두 개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캡 같은 경우는 키캡 두께가 조금 얇습니다. 1mm 키캡입니다. 전부 다 1mm 키캡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키캡이 1.5mm로 나오니까 이 친구는 좀 얇게 나온 키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얇은 키캡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게임 같은 거 할 때 좀 더 가벼운 타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 있겠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까랑까랑하는 그런 사운드가 들릴 수 있다는 건데, 이 친구 타건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석축 제품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상위권에 들어갈 만하다고 진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정 기준으로 스텝을 잘 잡혔나? 오! 스텝이 꽤 잘 잡혀있죠?
그래서 이중사출의 PBT고 아까 말한 얇은 키캡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얇은 키캡이기 때문에 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두꺼운 키캡 끼면 오히려 더 별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이제 스위치가 게이트론사 스위치가 아니에요. 우칭 스위치 만드는 회사예요. 아, 우칭이 스위치를 두 개를 만듭니다. 완제품에 박혀서 나온 거는 게이트론사가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따로 파는 거 있죠, 레커 스위치. 그거를 이 회사에서 제작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영상도 올려놨어요. 제가 그 예전에 그 프랑켄 할 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들어간 스위치가 우팅 같은 데 들어가는 그 1세대 기반 스위치의 방진 스템으로 스템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입니다. 그 회사의 특주 스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품 구매하는 거에서 그 399위안짜리 게이트론 듀얼레일 스위치가 들어가 있는 거 안 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걔보다 전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게이트론 듀얼레일은 저도 한 대 조립한 것도 있고 콜 어떤지 알거든요. 그거 주고 비싸게 쓸 바야 얘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하우징 아니고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나온 자석축 제품들 타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 진짜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이게 하부 흡음재가 실리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게 자체도 약간 조금 있습니다. 무게감이 조금 있고 그냥 진짜 완전 싸구려틱한 느낌은 분명히 플라스틱 하우징인데도 크게 들지 않아요. 아, 단점! 외관적인 부분 단점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LED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하우징이 조금 얇아서 그런지 이 LED가 하우징 밖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LED가 여기서 봤을 때 막 엄청 밝은 느낌이 그렇게까지는 세게? 아, 또 카메라에서 엄청 밝게 보이네. 눈으로는 그렇게까지 밝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가 좀 큰 단점입니다. 이 친구는 일단은 웹 소프트웨어는 지원을 안 하고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 일단 소프트웨어 다운받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불편하게 해놨어요. 전 처음에 어디서 다운받는지도 몰랐어요. 매뉴얼에 적힌 페이지 들어가면 또 이상한 데로 처음에 갔었어가지고 영상 설명에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중국어로 된 페이지입니다. 이거 번역 그냥 돌리면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7월 12일자 가장 최근에 드라이버가 나와가지고 다운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초기에 나왔었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다운이 안 됐어요. 클릭을 하면 그래서 우클릭해서 새 창으로 열기를 해서 링크 실행이 돼야 다운이 되는 방식. 근데 지금은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그 문제인 걸 인지를 했나봐요. 이제 드디어 다운도 문제가 있는데 설치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지금 버전은 모르겠네요. 제가 설치한 9버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일단은 소프트웨어 설치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관리자로 실행을 안 하시면 권한 상승 필요하다고 경고창이 뜹니다. 그랬었었고 소프트웨어 설치가 끝나면 드라이버 셋업이라고 창이 하나가 더 뜨는데 여기 창에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인스톨을 누르시고요. 인스톨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이게 됐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은 The driver is successfully pre-installed in advance 라고 이렇게 문구가 뜨는 창이 뜨는데 그거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뜨면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키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걸 안 하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요.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면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해도 키보드 옵션을 설정을 하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마 초기 펌웨어 업데이트는 되실 거고 그 두 번째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버전을 낮춰야 될 겁니다. 설치 파일이 근데 있을라는 모르겠네. 낮추고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기본 설치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좀 있는 편이긴 해가지고 이게 조금 많이 아쉽다 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7월 10일자 소프트웨어 나온 거에서 안정성 부분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영상 안 올린 이유도 이거 소프트웨어가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조금 늦게 올리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도 아직 불안정합니다.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스트로크 같은 경우 입력 지점이랑 래피드 모두 다 0.1mm 단위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치 같은 경우는 둘 다 0.1mm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아날로그 정확도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아요. 테스트를 하면서도 그랬었고 9버전 때도 그랬었고 지금 신버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딱히 안정성이 문제 생길 만한 수준으로 채터링이 생기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본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입력 지점 같은 경우는 0.1mm 정도의 데드존이 있습니다. 0.1 설정하면 0.2, 0.3 설정하면 0.4, 뭐 0.5 설정하면 0.6 뭐 이런 식으로 데드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도 자체로만 따지면은 거의 최상급에 가까운 수준의 아날로그 정확도는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드존을 제외를 하면 입력 지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 래피드 트리거 같은 경우는 0.1 설정인데 데드존이 0.05mm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대략적으로 오차가 있긴 하지만 뭐 0.15에서 0.2 사이 정도에서 래피드가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드존이 셋업이 돼 있는 거를 제외하고 아날로그 정확도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다. 근데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연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 자체가 옵션에 있어요. 근데 이걸 꺼놔도 연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 자체가 항상 온이 돼 있습니다. 이번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 하고 수정이 됐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원래 연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없으면 입력 지점 설정한 것보다 그 아래 부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5mm 설정했으면 얘 스트로크가 4mm니까 0.5부터 4.0까지 이 사이에서만 래피드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연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 윗단 입력이 되기 그 사이까지의 구간에서도 래피드 트리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옵션을 키기 전에는 0.5mm로 만일 입력 지점을 설정했으면 실질적으로 0.5mm보다 살짝 위에서 내가 래피드 트리거를 몇으로 설정하든 간에 상관이 없지. 보통 한 0.1 정도 갭을 주기 때문에 0.4mm 정도에서 대부분 떼지는 판정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연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 ON이 돼 있으면 그 더 위에서도 떼지는 판정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래피드 트리거 설정 자체를 0.1mm로 최소로 두시면은 사실상 이 옵션을 키나 끄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 옵션을 늘리는 순간 설정 보시면은 0.5, 0.5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는 사실상 0.6에서 입력이 되는데 거기서 0.5가 더 올라가야 돼요. 한 0.1 정도까지 다시 올라가야 떼는 판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에서도 1.0을 또 래피드를 셋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입력이 되는데 여기서 해제가 안 되고 쭉 또 올라와서 한 이쯤까지 와야 해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래피드 트리거 값을 조금 높게 쓰시는 분들은 연속 래피드 트리거 기능 자체가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 뭐 래피드 트리거 기능 자체는 최소치로 두고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내가 키지도 않은 기능을 강제로 켜고 써야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디메리트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사실상 이제 아날로그 정확도 자체로만 따졌을 때는 좋기 때문에 래피드 트리거 기능 자체를 최소로 두고 쓰시는 분들한테는 아날로그 부분에서는 거의 최고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드존도 0.1mm 정도 설정이 돼 있는 거면은 지금 기준에서 커스텀으로 데드존 제로로 아예 잡아둔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기성품 중에서는 최상급 수준인 제품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팅 같은 경우도 데드존이 한 0.3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패치가 많이 돼서 데드존이 한 0.1 정도 얘랑 비슷한 수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날로그 부분은 따봉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그 아까 스위치 설명할 때 하나 설명 안 드린 부분인데 한성 구매하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키압이 좀 높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 측정한 키압 자체는 비슷해요. 우팅 순정 들어가 있는 L60 스위치랑 그것보다 진짜 살짝 더 높기는 한데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이제 아마 스트로크가 짧은 것도 있고 여기 그 순정 키캡 달린 거 있죠? 이걸 꼈을 때 뭔가 키압이 좀 더 높게 느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던데 왜냐면 체리 달고 나면 살짝 더 낮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실사를 했을 때. 근데 얘도 키압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얘는 스트로크가 4.0mm이기 때문에 우칭이랑 진짜 비슷한. 근데 우칭보다 뭔가 조금 더 쫄깃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 워블이 적고 뭐 등등 개선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막 키압을 조금 낮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커세어 K70 맥스에 들어가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키압이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낮거든요. 거의 한 10g가량 더 낮기 때문에 개 수준의 키압을 원하거나 아니면 뭐 커세어 OPX 시리즈에 들어간 그런 수준을 원한다 하면은 키압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스위치를 뭐 바꿔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바꿔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친구가 원래 스위치 선택 기능이 없었습니다. 순정 스위치만 쓰는 걸 기준으로 펌웨어 개발이 초기에는 돼 있었는데 지금은 게이트론 스위치들 3종이 호환이 되게 패치가 돼서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스위치를 바꾼다면 게이트론 제이드 스위치 셋업을 하고 지원옥스의 로우 H 같은 스위치로 변경을 하시면은 조금 스트로크가 낮으면서 퀄리티가 높게 사용할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성능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기판들 같은 경우가 LED를 키거나 껐을 때 성능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레이븐 같은 경우는 LED를 키나 끄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고 아날로그 부분에서는 이제 LED를 키면은 안정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거기 때문에 LED를 키고 쓰거나 그냥 LED가 아니죠. RGB로 효과를 넣고 쓰시는 건 추천은 드리지 않고 LED를 쓰시려고 하면 픽스로 두고 쓰시거나 아예 끄고 쓰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초기에 제가 받았을 때 성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평균이 0.5ms 수준의 2K
4K급 성능이 나왔었는데 이게 최신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성능이 저하가 됐어요. 성능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1ms보다 조금 더 분석 속도가 늘어났고요. 2K급 성능이었었는데 실성능이 1.3K급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여전히 무결정급 성능이 나오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무결정급이 아니지 이제는 0티어입니다. 왜냐면 떼는 응속 자체가 원래는 무결점으로 줬었었는데 지금은 0티어급으로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했다. 떨어지긴 했지만 자석축 기준에서는 여전히 상급 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수준의 성능이 나가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동시치기 성능 같은 경우도 사실 뭐 1K급 성능만 다 뽑아주면 성능이 구릴 리는 없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실사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이 퍼포먼스 자체도 잘 나왔었고 단점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 제외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석축 제품 같은 경우는 10만원대 제품 같은 경우는 한성 매그니톡스 그리고 10만원 언더 제품에서는 이 레이븐이 나오기 전과 후 수준으로 제품들 급이 확 갈리지 않나. 이거 레이븐 지금 출시하고부터는 1세대로 나왔었던 자석축 솔루션 A68 기반으로 나왔던 솔루션들은 그냥 싹 다 비추천 돌려도 됩니다. 왜냐면 걔들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정확도 자체도 안 좋은데 채터링 이슈도 있는데다가 기판 응답 속도 자체도 안 좋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자체 걔들은 아직도 안 좋아요. 그 옵션 설정하기도 좀 많이 불편하게 돼 있고 캘리브레이션도 정상적으로 잘 안 되고 그냥 거의 모든 게 단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A68 계열 솔루션들은. 근데 이 친구는 소프트웨어 하나랑 아까 연속 래피드 트리오 기능이 강제로 켜져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적어도 뭐 채터링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날로그 정확도가 구리다든지 아니면 기판 성능이 구리다든지 그런 부분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연속 래피드 트리오 기능 강제로 켜져 있는 건 사실 펌웨어 개선되다 보면은 나중에 패치를 해줄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점점 개선이 될 겁니다. 제가 왜 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릴 수가 있냐면 중국 쪽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 제품이 나오면 그쪽 솔루션이 좋으면 그거 다 돌려 쓰거든요. OEM으로 솔루션을 뿌려요. 근데 그게 뿌리면은 레이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제품들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이 제품 자체가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솔루션으로 지금 출시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벤트로 공동구매 진행을 했었던 헤랄드 68N 같은 경우도 이 솔루션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MCOS에서 출시한 제로치로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동일한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말고 누피의 필드치로 H 요거 같은 경우도 동일한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찍어보면 성능이 그냥 다 똑같아요. 물론 펌웨어랑 드라이버 업데이트 되는 게 각자 살짝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거 기반으로 다 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성능이 그냥 다 똑같을 것이다. 왜냐면 초기 기준에서는 얘랑 성능이 진짜 그냥 똑같았어요. 지금 업데이트가 더 됐을지 저 걔들도 다 찍어봐야 되는데 초기 기준에선 사실상 그냥 거의 똑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헤랄드가 살짝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뭐 제품별로 차이가 있긴 할 테니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언더에서는 이 레이븐 68이 포지션 싹쓸이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0만원 언더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사실상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기반으로 나오는 10만원 초중반 정도 솔루션 나오는 제품들도 상당히 괜찮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일에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구매하지 못하셨다면 10만원 언더 제품 중에서 찍먹하기에 레이븐 68 이 친구가 최고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정성 부분이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되면 좋겠지만 그거 감안하고 사셔야 됩니다. 샀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다 말을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구려요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전 지금 구리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요 레이븐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나중에 조금 지나가지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좀 지나서 구매하시면 더 펌웨어 업데이트나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돼 있을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